안녕하세요. 분홍빛 딸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품 몇 종을 소개를 해드리고 앞에 영상 두 번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쇼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이 아이는 홍등 백금입니다. 지금 자수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위에는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있답니다. 작은 얼굴들이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어우러져 있어요. 크기는 가로 약 28cm 정도 나옵니다. 전체 모습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예, 이 아이는 55,000원입니다. 천합금입니다. 천합금은 이렇게 앞에 금빛이 있고요.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에 여기에도 큰 얼굴이 하나가 있고 작은 얼굴들이 이렇게 앞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가로 30cm 정도 됩니다. 천합금. 가격은 똑같이 55,000원입니다. 또 똑같이 이렇게 옆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알도 생김새랑 거의 비슷합니다. 위에 큰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뒤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금빛이 굉장히 이렇게 예뻐 보이죠?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크기는 거의 두 개가 똑같거든요. 약 30cm 정도 됩니다. 예, 55,000원입니다. 뱀파이어입니다. 색감이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위에 큰 얼굴이 하나가 있고, 밑에도 이렇게, 얼굴들이 밑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뒤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7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크기를 재어 볼게요. 전체 크기는 약22 내지 23cm 정도 나옵니다. 예,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부캐입니다. 부캐는 빨갛게 물이 도는 예쁜 아이죠. 작은 아이도 있지만은 이 아이는 군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대품입니다. 큰 얼굴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앞에서 자구가 이렇게 여기저기 자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도 나오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뒤에도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전체 크기는 약 22cm 좀 넘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색감은 이렇게 밝아서름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얼굴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 사이에도 이렇게 비집고 나오고 있어요. 또 밑에도 또 이렇게 자구가 또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자구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사이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크기는 거의 다, 크기는 비슷합니다. 23cm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자구가 이렇게 있고, 색감은 좀더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요. 자구가 올라오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 가격은 부캐 4만 원인데, 오늘 3만 5천 원에 올립니다. 비치 무리대 중대품 되는 크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모습은 이렇고요. 굉장히 예쁘죠?
색감도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수염도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위에 큰 얼굴이 있고, 여기에도 큰 얼굴이 있고, 이런 모습이고요. 뒤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첫째 크기를 재어 볼게요. 30cm는 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체 이런 모습입니다. 큰 얼굴이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뒤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크기는 30cm는 넘습니다. 예, 가격은 3만 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입장은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이런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는 옆에 자구도 이렇게 하나 달고 있습니다. 크기는 14cm 좀 넘습니다. 이 아이도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3만 원인데 2만 5천 원에 오늘 특가로 냅니다. 불꽃입니다. 불꽃은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굉장히 예쁘죠? 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게, 도톰하게 지금 살이 쪘어요. 밑에는 자구가 이렇게 하나가 달려 있고요. 크기를 재어 보겠습니다. 크기는 약 14cm 나옵니다. 예, 3만 원입니다. 메이플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로 크기는, 가로 사이즈는 약 20cm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큰 얼굴이 하나가 있고,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있고, 전체 수영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전체 크기는 21cm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색감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도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22cm, 22cm 정도 됩니다. 모두. 메이플, 2만 원입니다. 모모카 금이 지금 한 포트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도수는 이 정도 되고요. 한몸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약 16cm 정도 나옵니다. 예, 12,000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뒤따라서 두번 영상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색감이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죠? 앞에 이 아이는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는 얼마 전만 해도 몸값이 꽤 있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졌어요. 너무 예쁘죠? 색감이 정말 예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오렌지 빛으로 아주 예쁜 오렌지 빛을 내면서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8 내지 9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말간입니다. 말간이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쁘게 아주 투명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말간이라도 완전히 오리지널 말간입니다. 교배했는 말간이 아니고 완전히 오리지널로 말간을 이렇게 물을 들인 이런 예쁜 아이입니다. 색감이 지금 너무 이렇게 모두 포트마다 색감이 다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유아독존.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12cm 정도 나옵니다. 모두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만원입니다. 블루베라입니다. 블루베라는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모두 군생으로 담겨 있어요. 화분 크기는 11.5cm 화분입니다. 만 원입니다. 도테랑입니다. 도테랑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두 이렇게 쌍두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밑에서 자구가 올라오는 또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모습이, 자구가 올라오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 원입니다. 도테랑 크기는 약 11.5cm 정도 됩니다. 수형에 따라서 11 내지 12cm 정도 됩니다. 시크릿,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화분은 11.5cm 펄분입니다. 모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만 원입니다. 핑클룹입니다. 함포트 모습이 이렇습니다. 11.5cm 펄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11.5cm 펄분에서 이렇게 넘치도록 담겨 있어요. 만 원입니다. 홀리린지아나, 군생으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11.5cm 펄분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만 원입니다. 문디 교배송입니다. 빨갛게 물이 제법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는 9cm 포트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만 원입니다. 알체라입니다. 입장 뒤에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포트는 9cm 포트고요. 9cm 포트에 약 8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레드망스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아이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 11cm는 다 넘습니다. 모두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요. 물이 약간 덜 들으면서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이런 모습도 있고. 7,000원입니다. 입입니다. 함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모두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로 사이즈는 16, 16, 그 정도 됩니다. 만 원입니다. 클린합니다. 색감은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은 이렇게 한 엽으로 되어 있어요. 7.5cm 풀분입니다. 모두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3,000원입니다. 핑크베라 금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밑에 목대는 살짝 목대가 있습니다. 색감은 굉장히 이렇게 예쁜 색으로 물이 드는 이런 아이입니다. 6,000원입니다. 자칼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5.5cm 풀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자칼 크기는 7.5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아이는 합식을 해줘도 예쁘고 또한 개만 키우셔도 되고요. 3,000원입니다. 아마테라스. 자줏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렇게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모두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6,000원입니다.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현재 5.5cm 풀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5.5cm 풀분에서 약 6.5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러블리 로즈입니다. 얼굴은 대체로 이렇게 크게 생기는 편이고요. 한 포트에 이두가 대체로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대체로 얼굴 2두로 이렇게 들어 있어요. 3,000원입니다. 레티지아입니다. 말같이 물이 드는 예쁜 아이죠.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목대는 이 정도 되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빨갛게 물이 들어주면은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가격은 8,000원입니다. 엘리사브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게 붉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모두 쌍두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7.5cm 풀분에서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 아이는 오늘 특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만 원에서 8,000원입니다. 흑기사입니다. 또 새로 입고가 많이 되었어요. 농장 사장님께서 흑기사를 저렴한 가격으로 주셔가지고 오늘은 착한 가격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예, 가격은 8,000원입니다. 로제아나입니다. 로제아나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달궈져서 입장 하나가 굉장히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풀분은 5.5cm 풀분이고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고 6.5cm 정도 됩니다. 로제아나 크기는. 5,000원입니다. 골드윈 철화입니다. 골드윈 철화가 이번에 가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착해졌어요. 이 아이는 고급종 철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색감도 예쁘게 물들지만은 입장이 굉장히 이렇게 윤기를 잘 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함포트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 원입니다. 라비앙 로즈입니다.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중간에도 이렇게 붉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9cm 좀 넘습니다. 9.5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로제입니다. 로제는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2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게 군생도 있고요. 외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8,000원입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밑에 돌아가면서 자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구가, 전체 돌아가면서 자구가 달려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펄분은 7.5cm 펄분이고요. 이 정도 크기로 담겨 있습니다. 7.5cm 펄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8,000원입니다. 블루 미니마.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9cm 포트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두 군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9cm 포트에 약 9cm 정도 되게 군생으로 담겨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달맞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라즈베리아 있어. 뽀얗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옆에, 큰 얼굴 옆에 작은 얼굴들이 두개 정도 달려있고요.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린벨리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도 많이 적은 크기는 아닙니다. 6,000원입니다. 아이스 로즈입니다.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군생도 있고, 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펄분은 9cm 포트입니다. 티볼리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게 삼페인 교배종인 것 같아요. 색감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포트는 9cm 포트입니다. 또 물이 좀 들지 않은 쪽 사이즈가 좀 큼직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토스카나입니다.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7.5cm 펄분에 약 7cm쯤 되는 크기입니다. 많이 크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색감은 예쁘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라조야입니다. 라조야는 지금 초록초록하게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외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꽤 좋은 편입니다. 12cm도 나오고 11.5cm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외조로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6,000원입니다. 샤를로즈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7.5cm 펄분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핑크 릴리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7.5cm 펄분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좀 작으면서 이렇게 예쁜 이런 모습도 있어요. 또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고요. 6,000원입니다. 핑크 자라고 삽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좀 더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어요. 4,000원입니다. 핑크 서텔라입니다.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렇게 8,000원입니다. 블루리티트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함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크기는 약 8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블랙위치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많이 달구어져서 물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8.5 내지 9cm 정도 됩니다. 8,000원입니다. 시엘로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5,000원입니다. 첼로입니다.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빨간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손톱이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죠.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8내지 8.5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어요. 10,000원입니다. 천사의 젤리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지금 이 아이는 세포트가 남아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7.5cm 펄분이고요. 약 7.5cm 나옵니다. 4,000원입니다. 벨라도나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7.5cm 펄분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화이트 선호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5,000원입니다. 메두사입니다. 메두사는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얼굴이 큼직한 이런 모습입니다. 목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얼굴이 큼직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8,000원입니다. 주비반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5.5cm 펄분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 5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인더 서터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추가로 입고된 아이고요.
색감이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완전히 형광빛으로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고 있고요. 중간에는 입장을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입장을 모두 이렇게 중간에는 입을 꼭 오므리고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크기는 약 14cm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처럼 2만 원짜리 20% 해서 1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가르시아 중대품 되는 크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크기가 13cm 나오고요. 또 물이 조금 덜 들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14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2만 원입니다. 피치민트가 한 보트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둘레 이어서 7개, 7두로 이렇게 담겨 있어요. 크기를 재어 보겠습니다. 약 13cm 나옵니다. 2만 원입니다. 파랑새 군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트에 들어있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12,000원입니다. 테라리온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얼굴이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약 13cm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부식해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이런 식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색감이 모두 예쁘게 9cm 포트에 이런 모습입니다. 또 옆에서 자구가 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부식회 6,000원입니다. 몽블랑입니다. 입장을 안으로 오므리고 입장 하나가 통통한 이런 아이입니다.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크기는 약 11cm 정도 나옵니다. 14,000원입니다. 칸자루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입장은 도톰하게 생겨 있고, 크기는 8.5 정도 됩니다. 8.5 내지 9cm 됩니다. 8,000원입니다. 사랑과 전쟁, 짙은 자주빛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는 9cm 조금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는 한 포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원종 프리트입니다. 원종 프리티는 이렇게 군생도 몇개 있고요.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립스틱입니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모두 외두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약 7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4,000원입니다. 알사탕입니다. 알사탕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약 17cm 정도 됩니다. 17cm. 2만 원입니다. 리지 크라운입니다.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현재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렇습니다. 크기는, 약 9cm 됩니다. 8,000원입니다. 주피터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얼굴은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입장은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는 약 14cm 나옵니다. 12,000원입니다. 파인 로즈입니다. 자주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5.5cm 불분에 이렇게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두, 이두,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3,000원입니다. 글램핑크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사이즈는 제법 지금 좋은 편입니다. 약 12cm 나옵니다. 모두 외두로 이런 모습이고요. 만 원입니다. 화이트 소울입니다. 짙은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이두로 이런 모습도 있고, 이두로 대체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펄분은 10.5cm 펄분입니다. 6,000원입니다. 블랙 아이죠. 현재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모두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오므리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8,000원입니다. 아드리안입니다. 중간에는 검정에 가까운 짙은 자주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를 재어보겠습니다. 약 14cm도 나오고, 13 내지 14cm 정도 됩니다. 18,000원짜리, 15,000원에 특가로 올립니다. 루브라입니다. 루브라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9cm 포트입니다. 7,000원입니다. 젬스톤입니다. 오얀 백분을 바르고 중간에는 이렇게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7.5cm 펄분입니다. 한 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8.5cm 정도 됩니다. 8.5 내지 9cm. 만 원입니다. 엔젤리나입니다. 모두 외두로 되어 있고요. 입장은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6,000원입니다. 레드 길바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9 내지 9.5cm 정도 됩니다. 7.5cm 펄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6,000원입니다. 레드콘입니다.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입장은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 있고, 입장이 통통한 예쁜 모습입니다.
모두 크기는 약9 내지 9.5cm 정도 되고요. 이두도 이렇게 가끔 있고, 외두가 대체로 많습니다. 5,000원입니다. 플로리티티 군생입니다. 함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가로 사이즈는 13cm 정도 나옵니다. 15,000원입니다. 후레쉬입니다. 후레쉬는 2두로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7.5cm 풀분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로이스.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도는 아이고요. 현재 이런 모습도 있고, 2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9cm 포트입니다. 8,000원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물이 조금 덜덜은 조금 얼굴이 큼직한 이런 모습도 있고요. 빨갛게 물이 든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크기는, 13cm 정도 나옵니다. 이 아이는 10% 해서 오늘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도입니다. 파도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만원입니다. 루비노바 금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금줄이 보이고요. 알가스름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한포트 크기는 약 11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가시오 적금. 입장 뒤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 있고요. 연꽃처럼 이렇게 입장을 오므리면서 크는 이런 아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한포트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히나레입니다. 히나레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쌍두로 이렇게 담겨 있어요. 모두 이런 모습입니다. 색감은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전체 크기를 재어 볼게요. 전체 크기는 약 7cm 나옵니다. 7,000원입니다. 핑크커루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입장은 통통한 이런 아이입니다. 한포트 크기는 약 11cm 나옵니다. 한포트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7,000원입니다. 레드쿠스입니다. 레드쿠스가 며칠 사이로 물이 예쁘게 많이 들었어요. 현재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이 아이가 물이 완전히 들면은 이런 모습이 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찜찢은 빨강으로 물이 드는 이런 아이랍니다. 현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9cm. 7,000원입니다. 엣지라인이 지금, 세 포트가 남아 있습니다.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서, 이런 아이도 있고요. 크기는 약 8cm 됩니다. 5,000원입니다. 후레뉴가 지금 한 포트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뽀얀 백분을 바른 아이고요. 입장은 통통한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포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8,000원입니다. 퓨어러버입니다.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연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9cm 포트에 이렇게 딱 차도록 담겨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에케모스톤입니다.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좋게 큼직하게 생겼어요. 크기를 재어보면은 약 11cm 정도 됩니다. 10,000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